엄마, 언니 쟤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유, 몰라. 사탕을 잔뜩 사갖고 와서는 아까부터 저러고 있어. 사탕? 아버지 따라 봉사 갔다가 송인가 뭐 5살짜리 꼬맹이한테 정이 들었나 봐. 걔 준다고 저러는 것 같아. 아무리 정이 들어도 그렇지 저렇게만 알 사탕을? 에이, 다 썩어. 야, 달래곰탱이냐? 좌우간에 하나에 꽂히면 앞뒤가 없어요. 그래도 집중할 일이 생겨서 다행이다.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? 그건 그래. 냅둬. 네 언니 행복해 보이잖아. 뭐야? 혼자서 펴보세요. 내가 종희 씨한테 주는 첫 번째 선물. 어머머, 어머, 주책이야. 아니, 기가 막혀 진짜. 아니, 날 뭘로 보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거를 진짜. 종희야. 놀래라. 아니, 사무실이나 방이나 이렇게 벌컥벌컥 들어와. 노크 몰라요, 노크? 미안, 내가 좀 버릇이 돼서. 아, 그래. 그 신혼부부한테 돈 좀 팍팍 썼어? 아, 뭐 아쉬운 대로. 아, 난 많이 사주고 싶었는데 고세 김 사장한테 물들었는지 돈 아껴 쓰더라. 그건 좋은 일인데? 근데 그거 뭐야? 그 뒤에 들고 있는 거? 아, 신경 쓰지 말고 나가세요. 나 잘 거예요. 근데 종이야, 최근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. 뭔데? 부식이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불렀어. 어찌나 이 든든하고 뿌듯한지. 아, 그래서 뭐? 아, 어쩌라고? 나도 제대로 부르라고? 난 여기서 10시간도 더 기다릴 수 있다. 그리고 우리 호적 정리 끝났잖아.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미애한테 새 어머니라고 제대로 부르던데. 오, 와빠 됐죠? 와빠? 오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와빠? 너무 강요하지 마요. 때 되면 부르게 돼 있어. 뭐야, 와빠? 뭐 신조어야? 와빠?